경기 파주에 있는 입주 두달된새 아파트에선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나와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아직 원인도 찾지 못한 상태로 일단 이웃 아파트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.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수돗물 정수 필터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. 변기 저수조와는 진흙이 잔뜩 가라앉았습니다. 두 달 전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지난달 30일부터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.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 10분 정도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집들도 있고 지금 데려오는 필터를 사서 교체하는 집도 많고 주방, 화장실 등 가리지 않고 흙탕물이 나오면서 정수 필터는 필수품이 됐습니다. 한 번 걸러낸 물을 먹고도 두드러기,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생수를 사 먹고 빨래방과 사우나를 전전하는 집까지 생겼습니다.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걱정이 더 큽니다. 이게 식수 그거하고 씻는 거죠. 저희는 아직 애기들도 없고 많이들 좀 달래요. 빗발치는 민원에 파주시와 LH, 수자원공사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. 하지만 단지에 들어오는 수도관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할 뿐 일주일 넘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통수 직전까지 수질 검사 뭐 완료해가지고 문제 없다라서 통수를 했던 건이거든요. 이제 어느 관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좀 찾아야 돼가지고. 일단 파주시와 LH는 맞은편 아파트 수도관에 임시 관로를 연결해 깨끗한 물을 끌어오도록 했습니다. 처음에 많이 나왔을 때 조치를 해줬으면 됐는데 너무 분들이 조금 필터가 빨리 변하는 것 같다, 좀 수질상 문제 있는 것 같다 했을 때는 솔직히 들으시면 한 것 같아요. 주변에 새로운 단지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신속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SBS 하정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